스킬을 만들어요. 저희 원장님 솔로 탈출하면 제 고민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? 저 좀 살려주세요. 네! 어떻게 누가 좀 방해하는 것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라든가 뭐 그런 거 없습니까? 근데 저는 귀 좀 얇아요. 그러면 그 이상은 그러면 안 좋다 보다. 아니 그러면 멤버 중에 민이나 뭐 수지가 네. 괜찮은 남자인데도 언니 아니야 그럼 바로 헤어지는 편이에요? 아니 헤어진 그냥 막 아, 저 남자 괜찮아 이거 물어보면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? 헤어지면서. 아. 잘한다 잘한다. 궁금한 모습으로 가겠습니다. 큰 박수 맞아주세요. 나오세요. 왜 그걸 쳐박아요? 원장님이 구체적으로 노처녀 히스테리를 어떻게 부리는지 한번 쫙 일주일에 딱 한 번 화요일에 쉬는데 어. 외부 교육이나 스케줄을 잡아서 항상 묵시게 하시고 아 일부러? 네 제가 7시에 퇴근하거든요 근데 예. 남친이 데리러 왔어요 근데 원장님이 2시간만 기다려달라고 자기랑 같이 밥 먹자고 자기랑 같이 밥 먹자고 원장님이 매장에서 2시간 기다리고 어메. 원장님이랑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같이 남친이랑 원장님이 네. 셋이 밥 먹고 이제 남자친구가 원장님 부담스럽다고 친구 없으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죠 부담스럽죠 남자친구가 그때 이제 통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전화기 뺐더니 전화기 뺐어? 네 왜 갖고? 다영 씨 바쁘니까 끊어 이러는 거예요 와우 야 제대로 있을 텐데 그럼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그쵸? 질투나 이거 질투나서 이런 거 아니에요? 원장님? 아니 장난 아니에요 왜요?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옛날 전 남자친구? 네 옛날 전 남친 꾸준히 활동은 속시원해 그냥 전 남친 전전 남친 전전 전전 남친 뭐 이렇게 원장님 보시고 되게 뚱뚱하다고 못생겼다고 너랑 안 어울린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원장님 안 뚱뚱해요? 네 원장님은 적당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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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만나면 혼나요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남자친구랑 자, 원장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방해하세요? 그러니까. 제가요? 제가요?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? 어디 완전 정신없는데 좀 편하게 좀 장난도 치면서 하는 건데 그거라고 전혀 고민이라 생각이 안 그쵸? 되는 거예요? 네 고민이라고 근데 야 아니 그 좀 우리가 느끼기에는 직원이 예쁘게 사랑하고 연애하는 모습이 좀 질투가 나서 그러시는 그치. 거 아닙니까? 질투 이런 거는 없고요 예쁘죠 예쁘고 그냥 부럽죠 많이 근데 왜 데이트를 방해를 해요? 사실 제가 눈물이 나서 왜 울어요? 제가 이렇게 노안인가 봐요. 조명 받으니까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요. 눈이 시려요, 눈이. 정말 눈이 시려요. 어떡해. 눈이 시려요, 저희예요. 우리가 방금. 네. 제가 사실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네? 38이라고 하셨잖아요. 네. 모태솔로세요? 네. 와. 와. 왜요? 남자랑 손도 안 잡아봤어요, 그러면요? 아니, 저는 그냥 뭐 이렇게 한두 번 잡아보고 정말 그은한 뽀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뽀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뽀뽀만 네. 안 한 건 아니고요. 아니, 그 이상은, 손 이상은 나 연애 자체를 한 번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? 네. 남자 만날 기회가 없었나요, 혹시? 그, 나이트 이런 데 안 가는데요. 예전에. 예, 예, 예. 예전에 가죠. 다들 예전에 가죠. 지금 못 가죠. 이 조명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데. 거기 나이트 컨셉이. 부킹만이 살 길이다 이런 컨셉이에요. 좋은 컨셉이네요. 근데 이 웨이터들이 나만 안 데리고 나가고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. 임신한 아줌마, 결혼한 친구. 왜? 아니 왜? 근데 그분은 임신했는데 왜 또 거기까지? 근데 언제나 제가 폭탄이었던 거예요. 왜? 제가 아닌데요. 나는 항상 웃기는 여자. 소개팅 하면 싫다는 걸 어떻게 얘기해요?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얘기를 하지. 예. 뭐라 그랬어요? 자기 유치장 갔다 왔다고,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도 비슷한 이유로 거절당한 적 있는데 저한테 병 걸렸다고. 근데 외모가 폭탄 그 외모가 아니시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정말 교정 하나로 얼굴이 확 바뀐 스타일이거든요. 네. 아 예전에 조금 돌출형. 네,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고릴라 닮았다. 살면서 무슨 저는 사람 닮은 거는 못 두고 거의 짐승. 그렇다고 그런 서러움을 직원한테 막 푸시.